외국인들의 투자가 늘면서 난개발과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와 투자진흥지구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주 지역 부동산 시장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은 일주일 새 1% 올랐고 제2공항 예정지 부근 임야는 감정가보다 5배 높게 낙찰됐습니다. 읍면지역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고교체제 개편 추진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고입연합고사 존폐 문제는 빠졌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상품 구매가 보편화되면서 제주도민 2명 가운데 1명꼴로 소비자 피해나 불만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중국인들의 엄청난 투자로 요즘 도내 곳곳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들이 보유한 도내 부동산은 3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난개발과 이른바 먹튀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요. 투자 유치 촉진 정책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와 투자 진흥지구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라산 중턱에 들어선 대규모 숙박시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각종 세금 혜택을 받았고 객실 대부분은 중국인들에게 분양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중국 자본이 투자된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와 신화역사공원 등 40여 개 개발 사업이 중산간과 해안 가릴 것 없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 토지는 834만 제곱미터, 3년 전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었고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절반이나 됩니다. 5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와 투자 진흥지구 제도 때문입니다. 투자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난개발과 경관의 손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중산간 지역에 싼 토지를 사서 그것을 개발하면 엄청난 고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중산간 난개발하고도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은 뒤에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기간을 두고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계획이나 경관조례를 보다 구체화하고 외국계 토지 상한선 지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제2공항과 맞물려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어서 자본 유치와 토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 근처 임야가 감정가에 5배 낙찰됐습니다. 한국자산공사가 공매에 내놓은 성산읍 난산리 680제곱미터 임야는 응찰자가 35명 몰리면서 감정가가 낙찰가보다 5배 높았습니다. 또 난산리 과수원과 밭도 최저 입찰가의 2.4배와 1.5배로 각각 낙찰됐습니다. 제주도는 성산읍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와 임야 등은 제외됐습니다.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제주 지역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에 따르면 제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일주일 전보다 0.99%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전세값은 계절적인 비수기로 전국적으로 주춤세를 보였지만 제주는 매매가 오름세에 따라 0.42% 상승했습니다. 읍면지역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고교체제 개편 추진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주 시내 평준화고 입시 과열의 원인인 고입연합고사 존폐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17년 3월부터 읍면 일반고 가운데 두 개 학교가 예술중점학교로 운영됩니다. 예술중점학교는 음악과 미술로 나눠 운영되는데 한 학교에 학급당 25명 규모로 두 개 학급이 운영됩니다.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미술이나 음악 관련해서 그 학과로 진학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150명 이상이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에게 예술의 기능을 펼칠 수 있는 그 교육과정을 마련해야겠다. 내년부터 읍면 일반고 모든 학생에게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 50%를 지원하고
진로와 진학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취업률이 낮고 여러 학과가 혼재된 특성화고는 취업 명품고로 집중 육성됩니다. 제주고는 관광, 제주여상은 상업정보, 서귀선과고는 농업, 중문고는 보건의료 등 6개 특성화고가 산업 분야별로 특화됩니다. 하지만 평준화고 입시 과열의 원인인 고입제도 개선 방안과 일반고 신설 또는 전환을 통한 평준화고 진학 기회 확대 방안은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내일 고교체제 개편안에 대한 도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추진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상품을 구입하거나 이용할 때 제주도민 2명 가운데 1명꼴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소비자 교육은 대부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품을 확인하지 못해 엉뚱한 상품이나 불량품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옷이나 뭐 전자기기 이런 걸 사면은 직접 가서 그 사이트에서 봤을 때랑 그 물건이 도착해서 봤을 때랑 그게 너무 달라가지고. 한국소비자원이 제주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명 가운데 1명꼴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 지역 소비자 상담은 6,709건으로 3년 전보다 8% 증가했고 의류와 정보통신 관련이 전체의 30%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헬스장이나 콘도 등 회원권과 숙박시설, 운송 서비스 관련은 상담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업체마다 다른 약관에 기준을 해서 이제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맞지 않는 부분,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해서 해지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화를 많이 주시고요. 상품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문기관과 상담해서 구제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던 주민이 경찰에 불법 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7단독은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등 8명이 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7명에게 위자료 5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업단에서 해군측과 협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경찰이 이유를 밝히지 않고 2시간 동안 불법 감금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철용 육군 예비역 소장이 내년 총선에 제주시 을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 예비역 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변화의 바람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과 FTA 등 제주 현안을 해결해 진정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소장은 제8사단장과 국가정보원 국방보좌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부상일 변호사가 내년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제주시 을선거구에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 변호사는 오늘 제주시 삼성혈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통과 조화로 제주의 밝은 미래를 열겠다며 정부나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서라도 여당 의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 변호사는 지난 18대 총선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셨고 19대 때는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어선에서 불이 나 선주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제주시 건입동 수협 어판장 앞에서 정박 중인 7톤급 체납기 어선에서 불이 나 선주인 62살 김모 씨가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배에 기름을 넣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탑동 앞바다를 중심으로 복합형 항만을 조성하는 제주신항개발 구상안 일부가 정부의 항만 기본계획안에 포함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제주신항의 크루즈 부두 선석 한 곳과 국내 여객 부두 4선석을
오는 2020년 이전에 착공하는 계획을 5년마다 수립되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에 포함시켰고 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6월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2조 8천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제주신항을 개발하는 계획을 해수부에 제출했으며 2020년 이후 사업은 제4차 항만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됩니다. 수도권 서부순환자원센터를 비롯한 전국 5대 자원순환센터는 오늘 제주도청에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냉장고 43대를 기증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대형 폐가전 제품 무상 수거율이 가장 높은 제주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냉장고는 제주 도내 다문화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영어 교육도시와 혁신도시 조성 그리고 귀농 인구 유입이 늘면서 서귀포시 인구가 1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서귀포시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구가 감소하다 2010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이런 추세라면 2018년에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현을생 서귀포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인구 증가에 따른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난개발을 막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중국인들의 엄청난 투자로 요즘 도내 곳곳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들이 보유한 도내 부동산은 3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난개발과 이른바 먹튀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요. 투자 유치 촉진 정책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와 투자 진흥지구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라산 중턱에 들어선 대규모 숙박시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각종 세금 혜택을 받았고 객실 대부분은 중국인들에게 분양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중국 자본이 투자된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와 신화역사공원 등 40여 개 개발 사업이 중산간과 해안 가릴 것 없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 토지는 834만 제곱미터, 3년 전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었고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절반이나 됩니다. 5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와 투자 진흥지구 제도 때문입니다. 투자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난개발과 경관의 손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중산간 지역에 싼 토지를 사서 그것을 개발하면 엄청난 고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중산간 난개발하고도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은 뒤에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기간을 두고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계획이나 경관조례를 보다 구체화하고 외국계 토지 상한선 지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제2공항과 맞물려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어서 자본 유치와 토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읍면지역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고교체제 개편 추진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내 평준화고 입시 과열의 원인인 고입연합고사 존폐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17년 3월부터 읍면 일반고 가운데 두 개 학교가 예술중점학교로 운영됩니다. 예술중점학교는 음악과 미술로 나눠 운영되는데 한 학교에 학급당 25명 규모로 두 개 학급이 운영됩니다.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저 미술이나 음악 관련해서 그 학과로 진학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150명 이상이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에게 예술의 기능을 펼칠 수 있는 그 교육과정을 마련해야겠다. 내년부터 읍면 일반고 모든 학생에게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 50%를 지원하고 진로와 진학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취업률이 낮고 여러 학과가 혼재된 특성화고는 취업 명품고로 집중 육성됩니다. 제주고는 관광, 제주여상은 상업정보, 서귀선과고는 농업, 중문고는 보건의료 등 6개 특성화고가 산업 분야별로 특화됩니다. 하지만 평준화고 입시 과열의 원인인 고입제도 개선 방안과 일반고 신설 또는 전환을 통한 평준화고 진학 기회 확대 방안은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내일 고교체제 개편안에 대한 도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추진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상품을 구입하거나 이용할 때 제주도민 2명 가운데 1명꼴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소비자 교육은 대부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품을 확인하지 못해 엉뚱한 상품이나 불량품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옷이나 뭐 전자기기 이런 걸 사면은 직접 가서 그 사이트에서 봤을 때랑 그 물건이 도착해서 봤을 때랑 그게 너무 달라가지고. 한국소비자원이 제주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명 가운데 1명꼴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 지역 소비자 상담은 6,709건으로 3년 전보다 8% 증가했고 의류와 정보통신 관련이 전체의 30%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헬스장이나 콘도 등 회원권과 숙박시설, 운송 서비스 관련은 상담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업체마다 다른 약관의 기준을 해서 이제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맞지 않는 부분,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해서 해지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화를 많이 주시고요. 상품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문기관과 상담해서 구제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